여성 기업을 친 다음에 봅시다. 여성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 들어갈게요. 여긴 아닌데, 여긴 협회인데. 협회 말고 종합 포털로 들어갈게요. 종합 포털. 사실 제가 이제 그 여성 기업 종합 협회에 여기 종합 지원 센터라고는 돼 있는데 협회거든요. 여기는 홈페이지가 잘 깔끔하게 안돼 있어서 사실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코테라 건 깔끔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한테 실속있고 믿을 수 있는 여성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난 물건을 사야 돼. 그쵸? 근데 이번에 선물을 돌려야 되니까 뭐 그래. 의류, 가방, 개인 관리 용품이 좋겠어. 뭘 선물하지? 이런 거 신발이나 의류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 개인 관리 용품이 좋겠어. 해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은 그 여기 등록돼 있는 이게 다 여기 등록돼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보시면은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여기 이렇게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공공기관에서 얼마 이상 사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다고. 이게 바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라는 그 제도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뭐, 물품,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실제로, 돈 충성료 보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설선물 돌린다고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비교도 해봤는데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왜요? 연하피님이 핸드폰 액세서리를 파세요? 그래요? 와, 이런 거 받으셔서 연하피님이 상가 연하피님이 핸드폰 액세서리 파시면은 여기에서 여성기업 인증 받고 여기에 물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지금 이거 보세요. 공공구매 실적이에요, 이게. 실제로 얘네가 사줘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물품이 해당되니까, 최근 걸로 보면 물품은 지금 비중이 4.5% 정도예요. 이게 단위가 조인데. 그럼 4.5조 원이라는 거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만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랑 공공기관, 그리고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러면은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매출이 그냥 기본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물품도 되고 용역도 돼요, 다.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 보시면 이게 조달청 가산점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 이렇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차등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기업 확인서를 먼저 보유하시는 게 낫죠. 여성 사업자분들이라면. 이거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산점이 1점이라도 붙는 거니까. 예. 각가지 이제 가산점이 있고, 일단 지금 이걸 알아보러 온게 아니었어요. 여성기업 제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것저것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온 건데, 제가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 보자. 보시면 이렇게 뭐 인쇄에서 홍보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업체도 있어요. 이런 업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무슨 용역도 봤었는데, 아까 찾으면서 여기서 찾아야겠다. 여기 말고 카테고리에서 자 봅시다. 용역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하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물 관리, 소독, 청소, 학교, 관공청, 경비보안. 뭐, 야간 당직. 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만큼 이제 생각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지신 거죠.
자, 여성 기업 제품은 저런저런 제품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저희 지금 이제 수다 떨고 이것저것 알아보고.